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보온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네스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습니다. 슛! 골! 스코어 1대0! 네, 이네스 선수 정말 침착하게, 사실 본인도 욕심이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이근민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해줬습니다. 이네스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근민 선수와의 셀레브레이션. 네, 세레모니를 준비해온 것 같네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WK 리그 무대를 떠나는 이근민 선수. 확실히 리그 득점 1위답게 오늘 경기 역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졌던 사실 박세라 선수의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고, 네, 이네스 선수는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옆으로 툭 내주면서 이근민 선수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이네스 선수에게 향한 이 패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네스 선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근민 선수에게 이 득점까지 양보하면서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겠다, 그런 말을 했던 이근민 선수였는데, 확실히 경기 선했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박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욕심내지 않고 동료 선수를 찾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근민에게 이근민 한번 걸렸는데 공 살아 있습니다. 이근민 슛! 골! 스코어 2대0. 오늘 경기 이근민이 멀티골을 완성합니다. 네, 지금도 선수 굉장히 좋은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근민 선수는 뭐 정말 놓치지 않네요. WK리그의 득점 1위 이근민. 우리는 이 선수를 잉글랜드 무대에 보내기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근민 선수가 비었거든요. 네, 지금 아스나 선수가 정확하게 이근민 선수가 달려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아주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권혜미 선수가 한번 건드려보는 데 성공해봤지만 공이 나가지 않고 이근민 선수가 이 공을 확인하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본 선수들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박예은. 네,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이근민 슛! 골! 네. 스코어 3대0! 이근민 선수가 결국은 해트트릭을 네,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WK리그를 떠나는 이근민! 오늘 경기 그 작별 인사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댓글로 또 예상을 해주신 대로 네, 해트트릭이 달성됐습니다. 우리는 자, 지금 이 패스였는데요. 네. 라인을 타고 들어오던 이근민 선수였거든요. 틀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좋은 패스를 통해서 좋은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